안녕하세요. 부아입니다.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세크라멘토라는데 어떤 호텔인지 잘 모르겠어요. 호텔 이름이 뭐지? 본보이? 메리, 어? 메리어트 호텔이네. 메리어트 본보이? 메리어트 계열이네요. 아, 좋네. 아저씨. 힐튼 계열이라고 하더니 보니까 메리어트로 적혀 있네요. 야, 메리어트 호텔 계열의 호텔에 왔어요. 아, 불을 어떻게 켜나? 이거 화장실? 이거 화장실인가? 화장실도 어떻게 켜지? 아니, 이게 뭐 이래? 아니? 아니, 진짜 옛날 겁니다. 호텔이 진짜 옛날 거네. 아, 여기 있네. 이건 좀 편하네요. 여기 있으니까. 아, 근데 침대는 꽤큰게 어제 거보단 좀 작네요. 그래도 두 개가 있네. TV가 켜져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자마자 TV가 켜져 있더라고요. 열이 나는 거 보니까 PDP인가? 얘는 또왜 신기하네. 리모컨이 씁니다. 리모컨이 이렇게 세워줘요, 쉽게. 아니, 그래? 이상하다. 어떻게 막 세워지지? 아, 원래 좀 세워지는 그런 모델인가 봐요. 인터넷 TV를 꺼질까? 뭐, 노 땡스? 노 땡스. 모르겠습니다. TV가 나오나? Always 아, 모르겠어요. TV 볼 시간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LG네, LG. 자, 여기는, 아, 이게 텅비실 같은 게 있네요. 불? 아니, 불이 왜 바늘로 돼 있어? 아, 이쪽에는 왜 불이 안 켜지지? 켜진다? 어? 아. 아. 이상하네요. 여기는 뭐 어디 켜지는 게 없네요? 아, 이건가? 오! 켜졌습니다. 오, 여기 괜찮네요. 뭔가,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 소파가 있고요. 책상이 있어요. 아우, 소파 한번 오래간만에 앉아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소파. 앉아보니까 완전히 좋아요. 아, 책상도 괜찮네요. 아, 어제는 여기 전기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전기가 바로 딱 있고. 전기가 바로 빨리 딱 있고, 오, 여기도 콘센트 두 개씩이나 있고,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림도 이렇게 있고, 응? 좀 마음에 듭니다. 역시 메리어트 계열이라서 그런가? 아, 일단은. 침대에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짜잔! 어이구! 아, 침대 괜찮아요. 아, 피곤해서 그냥 자야겠습니다. 손모야. 여기 꽤 평수가 꽤 큽니다. 거실 같은 것도 있고, 침대 두 개나 있고. 자는 뭐지? 자는 창고인가? 얘가 에어컨이기 때문에 이거 창고겠죠? 오, 창고가 있습니다. 이불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는 뭐, 하나, 둘, 셋, 넷에 필요하면은 저쪽에 다섯, 여섯 명까지도 소파를 활용해서 잘수 있게 되어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 진짜 피곤합니다. 피곤해. 화씨로 돼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바꿔? 뭐야? 이거 뭐지? 22도라고. 아, 다행이네. 바꾸겠네. 아, 온도를 많이 올려서 따뜻하게 잘 거예요. 아, 동남아로 가고 싶어요. 29.4도? 어이?
텐로. 응? 밝히고 텐? 이 펜을 어떻게 익히죠?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자, 문을 한번 열어볼까? 문 진짜 무겁고, 무대에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문 무겁지? 아, 이것 때문에네, 이거. 야. 진짜, 뭐가 좋은 것 같아, 진짜. 아, 멋져요. 멋집니다. 아, 소파 있으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 소파가 아주 푹신하지는 않지만, 야,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소파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야, 인터넷에 봐야겠습니다. 얼마짜리 바인지. 보통 패키지형이 한 10만원짜리 바이 오는데, 제가 보기엔 오늘은 좀, 에이, 시골이니까 10만원 분이 다 하겠습니까? 좀싼것 같던데? 8만원? 이거 엄청 괜찮네요. 진짜 괜찮아요. 태아지 다녔던 미국의 여행 중에 다녔던 호텔 중에 가장 좋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 쇼파가 있어서. 쇼파가 있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